시간 대로 더 지정하겠습니다. 대응하겠습니다. 네,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주목. 자, 개인 탈영들은 좀 이따 가시고. 네. 주목! 저 뒤에 보세요. 저 뒤에. 그럼 강학주 형님. 라이벌 그럼 강학주 형님. 앞으로 오세요. 지금부터 2015 시상대회를 시작에 앞서서 우리 사모님들께서는 핸드폰을 꺼주시고 복장을 앞에 작품을 채우시고 뒤에 그 백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단정히 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비단기 산악회 구재영 회장님의 시간제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서기 2015년 을미년 3월 15일 날 만이산 함어동촌에서 비단길 산악회 시산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국민회의가 있겠습니다. 국기는 개념이 이렇게 앞에 비단길 시산제 이제 플라카드에 국기가 있습니다. 네. 국기는 경보! 바로 성국선열 및 먼저 가신 산악인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바로 다음은 다 생략하고요. 산악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본 산악회 총산악대장이신 양해동 총산악대장님의 산악인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네, 사모님들의 대장, 산대장님의 선서 구호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 해, 마이크로. 산악, 선서를 하면요. 된다. 요 끝에만 좀 하세요. 내가 그 중간은 이럴 테니까요. 자, 산악인의 선서! 선서! 하나, 비단길 산악인은 고향 향우인으로서 애정과 우정으로 우정을 바탕으로 하는 산악인이 된다. 된다. 비단길 산악인은 정열과 협동으로 건강한 체력과 신신을 단련시키는 건강한 산악인이 된다. 된다. 비단길 산악인은 산악에 있어 온갖 고난과 절망도 복이 없는 진정한 산악인이 된다. 된다. 비단길 산악인은 본 산악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러운 산악인이 된다. 된다. 네. 다음에는 그 회장님의 분향이 있겠습니다. 경건한 네. 마음으로 분향하시고 산신을 모셔주기 바랍니다. 네, 좀 도와주세요. 도와줄 사람 얘기를 해. 조영순, 김점렬, 조영순, 김점렬, 김천수, 처음에 나오세요. 김천수, 김점렬, 점렬 대장, 산 대장, 조영렬 네 분이 나오세요. 이렇게 올라가, 신발 벗고 올라가, 신발 벗고 올라가. 3번. 네, 지금 회장님이 산신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모시고 있습니다. 네, 건강한 마음으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 전화죠.
그럼 이제 막걸리 줘 볼게. 회장님 거기 계세요. 이어서 이제 강신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절을 세 번 천신, 지신, 산신께 세 번 하기로 했습니다. 회장은 집사로부터 전을 세 번 절을 뭐 더듬어. 다음에 이제 사람 회장. 내려와. 저기 2015년 을미년 3월 15일 비상길 산악회 회원들 모두는 지난해 무사 산행을 도와준 산신령님께 머리식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에도 무사히 산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사 하고 부족한 정성이지만 성심을 다하여 조촐한 대문을 마련해 맑고 청정한 산쪽이 망이산 하늘의 동천에서 신령님께 바치오니 신령께서는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임자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참신이 계십니다. 회장과 전 회원은 잔을 올려 회원과 아니요. 함께 세 번 켜줘야지. 초를 켰어 누가? 네, 초를 켰습니다. 네. 네. 회장은 잔을 올리고 회원 전체 전체 회원과 세 번 절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절 넣으세요. 네. 그래서 앞으로 빨리 들어와야 돼. 앞으로 좀 나와서 여기, 예, 전투 밭으로. 전투 밭으로. 예, 전투로. 전체, 회장님 포함해서 전체, 네, 저를 세 번 올리겠습니다. 올라와도 괜찮아요. 올라와도 괜찮아요. 찔끔찔끔 있는 사람 다 올라와도 괜찮아요. 자, 저도 올렸습니다. 세 번. 회장님, 시작하세요. 세 번 올립니다. 산신령님께. 네. 한 번. 네. 그렇지. 이제, 예. 소원이 있겠습니다. 회장님, 이제 산신께 첫잔을 올리시고, 조상 앞에 무릎 꿇, 예, 끌어 앉으세요. 예, 첫잔을 올리시고. 첫잔 밑에 뭐. 옆에 앉으세요. 옆에 앉으세요. 예, 이어서 우리 오늘 그 독축이 있겠습니다. 양동률 고모님의 예, 독축이 있겠습니다. 축모를 낭독해 주세요. 다 부복하세요. 예. 무릎 꿇고, 예, 예. 무릎 꿇으세요. 유세차 을미년 당기 4348년 3월 15일 10시 비단길 산악회 회원 일동은 여기 민족의 영산 강화도 만이산 신령님께 아뢰옵나이다. 저희 비단길 산악회는 지난 임진년 5월 20일부터 시작하여 매년 셋째 일요일에는 건강과 심신을 단련하고 고향 선후배와 친구들 간 우정을 돈독히 쌓으며 무탈하게 지나하여 시작하여 개사년 3월 17일 첫 시산제를 모시고 매년 셋째 일요일에 시산제를 산신령님께 구함으로 만산의 신령님께서 많은 보살핌으로
비단길 산악회가 많은 발전과 더불어 우정을 돈독하게 만들어주셔 오늘의 이 자리에 가장 많은 회원들을 참석하게 만들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 을미년에도 저희 비단길 산악회는 변함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불면 어둠이 오는 날에도 매월 셋째 일요일날은 전기 산행 및 번개 산행을 계속하고자 만이산 신령님께 애를 갖추고 제단을 만들어 대전머리를 중심으로 떡, 어포, 사과, 배, 대추, 홍어탕, 막걸리를 제로 올리며 삼가 엎드려 고하나이다. 저희 비단길 산악회는 회원 한 사람 산행의 발길 닿는 것보다 안전한 발걸음으로 계절의 정취와 산의 향취를 느끼면 자연과 산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건강과 우정을 더욱 돈독히 다지며 즐거움과 행복한 마음으로 산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만이산 신령님이시여, 만산의 신령님과 소통하시어 비단길 산악회 모두가 건강하고 무탈한 모든 산행을 할 수 있도록 정기를 모아 심신의 활력을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모든 회원들 간에 슬픔이 있을 때는 서로 나누어 최소한으로 줄이고 기쁨이 있을 때는 서로 나누어 몇 배로 기쁨을 알 수 있는 우정을 만들어 주시길 빌며 모든 회원들의 가정마다 더욱 건강한 가운데 만사 영통하시길 보살펴 주셨고 특히 오늘 다른 이유로 이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한 비단길 산악회원들도 똑같은 관심을 베풀어 마음과 함께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밝은 빛을 밝혀주시고 행복함과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든 회원이 간절히 염원을 머리 숙여 진술을 올리며 분향 명촉 축원하나이다. 을미년 향기 4348년 3월 15일